경부 축에 맞서서 강원, 충청, 호남권을 연계 발전시키자는 개념이 바로 충북에서 시작된 강호축 논리입니다. 네, 오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강호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정부도 강호축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시베리아와 유럽을 잇는 꿈의 실크레일이라는 거대 명제를 던진 강호축. 8개 시도는 세 번째 공동 건의문을 통해 강호축의 국가 계획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교통축이어서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앞장서셔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선택과 집중에서 소외됐던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이 강조됐습니다. 강호축은 대한민국을 골고루 잘 살게 하고 침체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인체를 비교하면 기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프라나 SOC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토부도 강호축 예타 면제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유력한 이런 개발 구상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남이 강호축과 KTX 세종역의 예타 동시 면제를 주장하는 돌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세종역 신설에 빗장이 풀리고 이후 호남선 단거리 노선이 현실화될 경우 강호축의 중심인 오송역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법상 예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죠. 무르익어가고 있는 강호축 실현만큼 충북의 이득을 지켜내는 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충북의 현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